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캔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이번에 4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주식 투자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앞전에 3회까지는 주식의 3대 요소로 할 수 있는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봤죠.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라면 어느 가격대에 가면 잘 밀리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지. 그죠? 여기 상황에서 일단 보자면요. 비교적 전 저점 부위를 지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전 저점 부위 이런 부위가 지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지지. 자, 여기도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가 전 저점 부위죠.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하고 어느 부위에 가면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부딪히는 그런 부분을 저항이라 그럽니다. 여기 전고점 부위 이런 부위가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것은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한다면 그 부위에서는 지켜주려는 상당 그러한 강력한 역할을 계속 지속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전고점 저항이면 여기를 잘 못 넘어가고 자꾸 부딪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저항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닥터K가 주식 투자 5개명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그런데 이 지지와 저항은 돌파되버리면 저항이 여기 상황에서 돌파가 되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하던 것은 이렇게 지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지지하던 부위가 무너지게 되면 저항의 역할을 한대요. 그 부분은 여기 좀 앞쪽으로 한번 당겨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그렇게 여기 보면 지지였는데 이렇게 지지였는데 여기가 무너지죠. 여기 가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자꾸 못 넘어가는 그죠?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일단 전저점 부위가 지지의 역할을 하고 전고점 부위의 상황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지지의 역할을 하고 이 지지의 역할을 하던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 까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전저점 전고점만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뭐가 그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앞전 시간에 공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평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약간 올리죠. 자, 닥터K가 제시하는 완벽한 매수 포인트는 비교적 일단 지웁니다. 일단은 자,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이후에 상승 초입이 가장 완벽한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죠. 자,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하락하는 추세 여기 고점들을 이은 여기 이제 추세선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추세할 거예요. 자, 여기 정도부터는 이제 추세선 돌파하는 그죠?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밑에 모든 이평선들 다 깔아놓은 그죠? 이러한 부위에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 자,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락하는 추세 여기는 저항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도 20일과 자, 이평선 여기 색깔은 여기 있습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잠깐 복습할까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배열. 자, 이렇게 지금 혼조세인 박스권
역으로 되어 있는 그죠? 5, 20, 60, 120, 240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되어 있는 역배열 구간, 역배열 구간은 하락 구간, 혼조세는 박스권, 그 다음에 정배열은 상승 구간, 주식은 상승 구간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앞전 시간에 했죠. 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니 이제 이평선 밑에 깔아놓는 지지의 역할을 이평선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하는 이런 이평선을 밑에 깔아놓은 상승 초입에 매수도 가능하다. 그죠? 자, 올라가고 밀려도 20일에 뭘 한다? 지지를 한다. 그죠? 다시 올라가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20일 인근에 오니까 뭐 어떻게 한다? 지지를 한다. 그죠? 그리고 무너지니까 20일 무너졌죠? 다시 20일 인근 가니까 어떻게 되죠?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밀립니다. 그죠? 다시 60일까지 크게 밀리고 난 이후에 60일도 돌파하고 20일 돌파하고 나니 또 잘 가죠. 그리고 20일 인근에 오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상당히 강력하게 삼성전자가 상승한 이후에 그죠? 나중에 N자 목표치 이런 거 다 방송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크게 코로나19 때문에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60일에 또 지지권이 임박하니 60일에서는 또 반등 나오고 그죠? 20일을 지금 현재 지키지 못하고 좀 밀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일을 깨지 않고 이렇게 잘 좀 버티고 갔었어야 되는데 한번 꺼볼까요? 자, 이렇게 20일선을 59,000원, 한 6만원권을 볼 수 있겠죠? 6만원권을 잘 안 깨고 지지하면서 계속 상승 전환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무너뜨렸습니다. 좀 크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20일에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잘 못 넘어가려 할 테고 밑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밑에 60일이 올라오죠. 60일에 지지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현재는 57,000원과 6만원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57,000원권으로 확 밀린다면 기존의 닥터케이는 여기서 55,000원권에서 60일에 지지할 때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때 잘 못 사 들어갔다면 이제 57,000원 정도 온다면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가 살아 있으니 저점 매수 한번 할 수 있는 신규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 그것은 사지 못한 부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다면 물량을 약간 줄여서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는 중장기로는 적당히 가져가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그죠? 반도체 경기에 악화로 2019년 상당히 하락했고요. 2019년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 다시 상승 움직임, 경기 회복, 반도체 경기 회복 움직임 때문에 턴 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그죠? 적어도 2020년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로는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자, 지지와 저항 어느 부위에 가면 잘 밀리려 하지 않는 비교적 전저점 인근에 그러한 상황들 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가니 자꾸 밀리려 하는 전고점 부위 이런 부분을 저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와 저항은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하려 하고 지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죠? 이러한 부위 지지했었는데 무너지니까 저항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지지의 역할을 한다. 21선 돌파 이후에 21선 인근 가니까 지지, 21선 인근 가니까 지지, 그죠? 무너지니까 저항, 그죠?
다시 돌파하고 아, 인근 가니까 지지. 자, 이제 무너졌으니까 20일 무너졌으니까 이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0일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60일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 5만 7천에서 6만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다 라고 삼성전자는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4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건너뛰지 마시고 한번 시청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1회부터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1회부터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보시지 못한 분이라면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